2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계속해서 2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는 우리나라 주식시장 그리고 미국 시장 분석 한번 해봤고요. 이제 종목상담 겸 종목상담 안 올라오면 업종 대표주들 분석하는 시간 제가 가져보도록 할게요. 먼저 채팅방 초대 두 분 했는데요. 슈림프님하고 태훈님 초대했는데 자, 두 분 계시면 1번 눌러보십시오. 자, 채팅 딜레이 있기 때문에 계신다. 그러면 자, 비밀번호 받았죠? 슈림프님 지금 바로 날립니다. 잠깐만요. 아, 이걸 아까 날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다른 분 또 쉬면 안 되는데 그죠? 재빠르게 날릴게요. 이거 금방 날아갑니다. 어차피 장 안 열리고 있는데 천천히 뭐 하면 되죠. 자, 여러분들 궁금한 종목 있으면 올려놓으십시오. 자, 다른 채팅방은 두로로하고 난리 친다면 좀 그렇고 두로로하고 난리인데 저는 안 그렇습니다. 반대입니다. 여러분들 공부를 충분히 하시고 준비가 된 분만 초대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들어왔을 겁니다. 지금 보냈으니까 슈림프님은 좀 이따가 확인하시고 비밀번호 넣어야 되는 부분 나중에 넣으시면 되고요. 카카오톡 있습니다. 카카오톡 열면 상단에 오른쪽 상단에 보면 두 번째에 보면 동그란 오픈 채팅방 검색하는 데 있거든요. 누르고 오픈 채팅방 검색에다가 닥터케이 한글로 치면 됩니다. 한글로 치면 주식방송은 닥터케이 TV 그리고 닥터케이 가족 수다방 있거든요. 둘 다 들어오시면 되는데 주식방송 닥터케이 TV 먼저 들어오시고요. 들어올 때 비밀번호 넣으라고 할 겁니다. 그럼 비밀번호 넣으시고 입장하시면 되고 들어와서는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반드시 먼저 좀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은 상단에 있는 규칙들 이런 것 참고하시면 됩니다. 방송 끝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방송 끝나고 제가 녹화 끝내고 들어오는 거 잘 확인하고 할 테니까 그때 같이 하시면 돼요. 바쁘시면 어쩔 수 없고요. 나중에 하시면 되고 시작합니다. 종목 상담은 없으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업종 대표주들 챙겨 볼게요. 먼저 핵심 종목 잠깐 한번 체크해 보고요. SK텔레콤 통신주 중에 1위 종목 아닙니까? 닥터케이가 말씀드리는 주식 투자 대전제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하락한 추세 돌려냈고요. 여기부터 우리 원샷님은 관심 가지고 매매해가지고 수익 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격이 좀 크기 때문에 하나 빼고 240일 하나 빼고 다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 이격이 크면 가능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가능해서 이제 상승 전환 되는가 보다 관심 있는 종목이고 통신주가 주도주이기 때문에 장이 그렇게 흔들리는데도 상승 이후에 적당히 박스권 정도 유지하고 있으니까 20일 지지하는 모습에서 살짝 들어갔어요. 많이 안 들어갔어요 처음에. 그리고 눌려줘도 추가 매수해서 목표치 28만 9천까지 가지고 가겠다. 그래서 지금 28만 1000원 정도로 지금 매수 단가 유지되고 있으니까 큰 문제 없어요. 자, 외국인 매도세 있어요. 그러나 접근할 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외국인 매도세는 있는 거 알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이 꾸준히 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도 기관이 들어왔기 때문에 별로 문제 없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자, 여기 깨지면 비중 축소 그리고 한 26만 7천까지 깨지면 5% 안 될 거예요. 만 26만 7천 정도 깨져야 한 5% 마이너스 될 겁니다. 5% 손절을 저는 기본으로 합니다. 그보다 빨리 시장 상황이나 너무 주가 흐름이 급격하게 빠진다 싶으면 그 전에도 끊어냅니다만 기본은 그래요. 기본은. 자, GS 리테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돌려내고 이평선 다 돌려내고 그죠? 한번 사고 팔고 했다가 다시 들어와서 이것도 차익 실현 끝냈습니다.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차익 실현 끝냈습니다. 포트폴리오 4개 갖고 있는데
4개 갖고 있었는데 LG화학, 현대건설까지 갖고 있었는데 차익 실현하고 SK텔레콤만 가지고 있다. 야, 하루 만에 다 던지냐? 네, 하루 이틀 만에 다 던진다고요. 왜? 시장이 좋을 것 같았는데 급변하면서 밑으로 처질 것 같으니까 먹은 거 안 토해낸다고요. 그죠? 자, 외국계 최근에 좀 매도 나오고 있는데 기관이 관심이 있어요. 그죠? 우상향 잘 간다. 여기 5일선 장대음봉으로 깨지는 듯 하나 다시 끌어당긴 거 보고 들어갔어요. 그 이전에 매매 좀 했었고요. 그죠? 그 이전에는 매매에서 큰 수익 없었습니다. 약간 손실 보고도 나왔어요. 그 다음에 바로 반등한 거 보고 다시 복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한번 짧게 그냥 아니다 싶을 때 짧게 끊고 나와서 다시 추세 훼손 안 되고 반등한 거 보고 다시 따르다가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접근했다. 그럼 GS 리테일은 여기 단기 전고점 인근이니까 시장도 조금 흔들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밑으로 처져지면 한 38,000원권까지 조정받으면 이평선들 이렇게 이제 돌려낼 거거든요. 그 지지권에서 매수, 양봉 쓰면 매수해서 다시 접근할 겁니다. 닥터K 포트폴리오 운영의 특징은요, 여기 있는 업종 대표주들 군에서 매매 포인트 넣은 걸 사고 팔고 한다고. 한번 사고 팔았다 끝 아니라고요. 팔아먹었다 끝 아니고 다시 눌려주면 지지권, 이평선이 우상향으로 틀어내는 상승 초입이지 않습니까? 타이밍이 평소 이야기한 거 다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팔아먹은 거 다시 눌려주면 저항권이니까 팔아먹는 겁니다. 전고점 저항권 다시 눌려주면 눌림목 매수, 이평선 지지를 보고 양봉 넣을 때 매수한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LG와 여기 전고점 인근에서 참 끊어냈으면 좋았는데 조금 다른 종목 내지는 시장 방송한다고 못 보고 여기 인근에서 끊어 나갔습니다. 3분의 1 등등등 하고 다 끊어냈어요. 그래서 분할 매도 잘 했다면 뭐 약간 수익 있을 수 있고 분할 매도 잘 못했다면 약간 손실입니다. 여기서 들어갔거든요. 여기서. 그죠? 반등한 거 보고 여기서 들어갔기 때문에 손실 없습니다. 더 들고 가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던져버렸습니다. 뭐가 우선이다? 시장이 우선이라고. 여기를 안 깰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 이평선 4개가 뭉쳐있습니다. 여기가 돌파하기 힘들다 그랬잖아요. 돌파를 강하게 했어요. 장대 양봉으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황 보고 있다가 여기 지지권에서 이평선 돌파해내는 지지권에서 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안 깨면 별 문제 없는데 일단 시장 상황 별로다 싶어서 위험관리 차원에서 던졌어요. 자,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네요. 그죠? 2차 전지 배터리 업종에서 강한 LG화학입니다. 다임러 벤츠 만드는 그룹에서 배터리 상당 규모 매수하겠다 의견 내놨거든요. 그래서 향후도 관심있게 여기 밑으로만 세게 깨지 않으면 왔다갔다 하면서 시장만 조금만 터내주면 위로 뚫고 올라갈 가능성 높은데 그것은 36만 5천원권 여기를 강하게 돌파를 해야 됩니다. 자, 비교적 여기서 자꾸 박스권 하는 모습을 보고 강하게 넘어가기는 당장 힘들어 보인다 판단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돌파는 강하게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 다음이 별로 안 좋아요. 뭐가 별로 안 좋다? 한번 남겨보십시오. 뭐가 별로 안 좋다? 강하게 돌파한 건 좋았는데 여러분들 참여 수업이 돼야 돼요. 뭐가 안 좋다? 그 다음이 그러면서 팥빙수 한 입 먹고요. 한미약품처럼 여기 인근에 강하게 돌파했으면, 그죠? 여기 자꾸 안 밀리고 스무스하게 조정받으면서 자꾸 돌파 시도가 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뚫는다 아닙니까? 좋아 보인다 그랬거든요, 여기 인근에서. 그러나 LG화학은 당장은 좀 박수권 이룰 가능성 높다는 건 조정이 너무 크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GS건설 나중에 쭉 돌아가면서 할 겁니다. 241 저항. 도 맞고 241 저항권에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적당하게 조정을 받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완전 상승폭에 거의 여기 단기 상승폭에 하단을 다 그냥 터치하는 정도로 강하게 밀려버리니까 조정이 원활하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더 짧게 수익 못 챙긴 게 좀 아쉬워요. 여기서 짧게 해야 되는데 방송한다고 제대로 못 본 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 사람이라면 올라가다 대밀리는 이 장대음봉이면 끊어 나갈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방송을 하다가 여기 인근부터 이제 좀 자세히 봤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끊으라고 이야기는 하긴 했습니다만 수익을 조금 토해낸 게 아까워요. 그래서 이후
세게 밀리면 좀 곤란하고 안 밀리고 자꾸 반등시도 강하게 나와야 된다. 그리고 옆으로 조정은 241권에서 저항 받을 건데 스무스하게 좀 조정 받아야 된다. 그것이 전제 조건이다.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다. 관심 가질 거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현대건설. 현대건설도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먹고 다시 눌림목에서 이렇게 한다고요. 앞으로 바뀔 게 어떻게?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먹었으면 여기 눌려주면 20일에서 다시 산다고요.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전일 전부 다 청산했어요. 여기 인근에서 3분의 1 다 던져 해가지고 다 청산하고 나왔습니다. 안 토해내요. 왜? 시장이 별로니까. GS 리테일 충분히 매매했고 눌려주면 이렇게 지지대에서 산다. 어떤 모양이다? 이런 모양으로 올라가 여기서 사서 여기까지 챙겨 먹고 눌려주면 여기서 산다고요.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도 관심이 있는데 눌려주면 들어갈 거예요. 자, 우리 창희 선수가 어떠냐 했는데 일단은 기다리라 그랬어요. 여기 꼭대기 부위이기 때문에 추가로 올라가는 거는 그때 상황 봐서 보는 거고요.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전일은 들어갔다가 물리기 십상이거든요. 밑으로 처질 가능성이 더 있어요. 일단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좋기는 13만 6천원 여기 20일 인근까지 적당하게 밀리면서 하루 이틀 밀리면서 양봉 쓸 때 뭐 쫓아갈 수는 있겠으나 거기서 한번 사고 그 다음에 60일 인근으로 여기 처지는 만약 처지면 13만 2천원권까지 정도 처질 것도 예상하고 이 60일 인근에서 추가 매수해서 빠져나오는 전략하면 충분하니까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외국인 매수세 있습니다. 자, 건설주 했으니까 GS건설 여기 나왔으니까 난저 까먹을 수 있으니까 GS건설도 좋아요. 그죠? 좋은데 좀 부담스러워요. 스트레이트로 강하게 뚫은 거 이게 좋거든요. 그러면 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올라갈 수 있는 거 그거는 단타 매매 강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적당하게 조정받았을 때 사서 여기 깨지면 그냥 바로 1% 뭐 1.5% 이내에 끊어내겠다는 그런 단타 매매가 충분히 많이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몰라도 단기적으로는 밀려버리면 추세 조정 당연히 받는 정도인데 나는 손실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권유는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상향 강하게 돌파했어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다음 조건 뭐? 적당하니 스무스하게 조정받고 4만 6천원권까지 적당히 조정받으면 이평선들 다 돌려내고 완전 우상향으로 전환이거든요. 이평선 아무것도 없어요. 위에 그때 하루 이틀 이후에 양봉 쓴다면 한 4만 6천원권에서 짧게 손절 각오하고 아니면 밑에서 추가 4만 5천원까지 밀려도 이평선 지지될 거기 때문에 그때 추가 매수하면서 단가 조절을 해나가는 분할 매수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하루 이틀 이후에 양봉 쓸 때 접근하는 건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인이 싹쓸이 해오고 있던 종목이고 기관도 관심 있어요. 건설주도 나쁘지 않습니다. 최근에. 자, 현대미포조선 날아가기 때문에 접근하기 힘들어요. 날아갑니다. 자, 삼성 SDI가 관심 있다고 여기 인근에서 말하는데 관심 많이 또 줄어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달라져야 돼요. 강하게 돌파하고 눌려주면 관심 있다 했는데 자꾸 돌파 못하고 밀리고 돌파하다 계속 밀려요. SDI가 2차전지 배터리도 있지만 전기전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전기전자 업종이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많이 두드려 맞고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 크게 관심 없어요. 손이를 밑으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으로 내려와라. 그죠? 지켜는 볼 거예요. 어떻게? 21만 4천원권 이상으로 강하게 22만원권까지 강하게 돌파 이후에 눌림목 주는 거 확인해야 그때 조금 더 관심 가질 겁니다. 그래도 위에 이게 이평선 두 개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락 추세.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고 23만원 정도 돌파하고 22만원권 지지되는 거 보고 들어가도 들어갈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움직임 다음에 넣으면 들어갈 거다는 거 여러분들 대략 아시겠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게 무슨 소린가 잘 모르겠는 분 있잖아요. 추세선 아까 배웠던 건 이렇게 끌 수 있어요. 이거 약간 삐딱하네. 여기 위치한 고점에서 위치한 저점 상승 추세선과 반대로 하면 돼요. 고점과 고점 낮아진 고점 연결하니까 하락 추세니까 별로 이렇게 강하게 안 하잖아요. 강하게 안 할 분들은 그냥 관심만 가지고 있는 중입니다. 왜? 터나려고 폼 잡고 있으니까. 그럼 여기와 이것도 약간 삐딱한데 잠깐만요. 여기와 위치한
저점을 이렇게 나란한 각도로 이렇게 끊는 겁니다. 이렇게 나란한 각도. 그리고 여기도 있죠. 그럼 이렇게 나란한 각도로. 이렇게 꺼버리면 지지 저항인 겁니다. 그리고 지지권이 여기 있었잖아요. 여기가 강력한 지지권이어야 되거든요. 여기도 그렇고요. 여기가 깨져버렸어요. 대번에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별로예요. 밑으로 처지기가 훨씬 용이합니다. 다만 여기 저점이 위치하고 여기 볼린저 밴드 하단이기 때문에 저기를 지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 빠져도 여기 반등한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중요 포인트, 여기를 지켜내야 돼요. 못 지켜내면 더 밀린다. 꼭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미리 예상을 하고 가는 겁니다. 이러한 식으로 더 밀릴 수 있으니까 잘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 자, 이 하락 추세 그러면 언제 매수 포인트 잡을 거다? 자, 프린트 스크린에서 보여드립니다. 뭐 여러 개할 필요 없어요. 하나만 가지고 하더라도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가 될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기 60일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하락을 멈춘다면, 그죠? 그리고 여기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120일. 이거 색깔 안 바꿉니다. 그냥 이렇게 갑니다. 240일은. 그죠? 그 다음에 60일은 이렇게 딱 또아리 틀면서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5일은 반등을 강하게 했다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그때 주가가 이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면, 자, 강하게 반등, 이 강하게 나오기도 좀 힘든데, 지금 현재 뭐 이렇게 돌파를 강하게 했다 칩시다. 그럼 첫 번째 여기가 받친다고요. 이평선 60일에 저항을 받을 거라고요. 그죠? 추세선 하단 아닙니까? 아, 상단 아닙니까? 하락 추세 저항이거든요. 여긴 비교적 지지입니다. 그럼 여기를 밀릴 때 스무스하게 밀리고 다시 돌파 시도, 또 터치 한번또못 넘을 가능성이 있어. 또 슬쩍 밀려. 여기를 자꾸 돌파 시도 나오다가 빵 강하게 뚫고 넘어갈 때 120일에 또 저항 받으면서 또 지지 저항. 그러다가 넘어가면 이제 이렇게 완전 우상향으로 넘어간다고요. 그럼 그때 이게 돌파해내고, 이게 돌파해내고 여기 이평선 지지받는, 더 정확하게는 60일, 20일이 이렇게 뭉쳐져야 돼요. 무슨 말하는지 아시겠죠? 표현하다 보니까. 그런데 20일, 60일 이렇게 이격 없이 딱 붙어가는 정배열 구간이 딱 나온다는 거죠. 상승 초입, 닥터케이가 말하는 여기가 매수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빨리 안 해요. 빨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자꾸 뭐 끝내주고 먹고 싶죠? 잘안될 겁니다. 잘안 돼요. 왜? 하락 추세니까. 하락 추세는요, 여기 안에서 놀 확률이 70% 이상이라고. 이렇게. 그런데 그 확률 70%인데 이거를 자꾸 터치 이렇게 하면서 딱 돌려내면 좋아진다고요. 이렇게 좋아진다고요. 그럼 여기 오면 지지를 막 한다고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틀어내면, 이렇게 우상향으로 틀어내면 이제 관심 있게 여기인 것부터 관심 있게 가지자는 게 닥터케이가 말하는 주식 투자의 전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잘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복귀해 보시고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서울 고속철 수혜주. 원시아님은 공부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 정보를 진짜, 그러니까 그거는 시간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야만 잘할 수 있어요. GS건설도 우리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그죠? 아까 했습니다만. 매매 많이 했던 종목이에요. 여기 사서 막 여기 올라간 거 먹고 그랬을 겁니다. 그죠? 다시 사가 다시 먹고 그랬을 겁니다. 하도 많이 해가 기억이 안 나요, 이제. 먹은 건 확실합니다. 여기서 깨지기 전까지 먹고 던지고 나오고 난 다음에 이야기 안 합니다. 밑으로 훅 빠지니까 이야기 안 해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바이오 쪽은 한미약품하고 신라젠 정도를 좀 좋게 보고 있어요. 한미약품은 돌파해냈지 않습니까? 눌려주는 45만원권 정도까지 눌려주면 관심 가질 거다. 저 외국계 매수도 들어왔어요. 뭐 집계는 매도로 넣었는데 행김에 신라젠도 보자면 신라젠 외국계 매수 들어왔죠. 여기를 잘 안 쳐지고 있잖아요. 뭐하고 비교했을 때 LG 화학하고 비교했을 때 이렇게 좀 안 쳐져야 되는데 돌파는 좋았는데 세게 쳐졌다고요. 그래서 별로라. 일단 끊고 나오는 이유도 그런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돌파 이후에 여기 위에서 자꾸 안 빠지고 자꾸 돌파 시도 넣어야 좋은 건데 그래서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뭐 되게 좋다가 아니라 나쁘지 않다 관심 가지겠다 하지 않습니까? 돌파하고 9만원까지 돌파하고 눌려주는 84,000, 5,000 오면 관심 가질 거예요. 아직은 여기 저항권 뚫을지 아니면 밑으로 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관심권입니다. 그렇게 달라진다고요. 자, 이야기 계속 했던 거 위주로 하니까 조금 겹치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말하면서 되게 좀 지겨운 경향이 있어요. 맨날 하던 이야기 또 하는 것 같아. 그죠? 그래서 그럼 가볍게 따다닥 짚어 넘어가고 적당히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겹쳐요. 고려하연 관심 있어요. 여기를 넘어가겠다고 자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넘어갔어 결론. 그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먹고 여기서 사서 다시 여기서 팔아먹고 그죠? 그 다음 포트폴리오 뭐 돼 있고 여기를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밑도 처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접근 안 했는데 넘어섰으니까 좋아요. 그러면 적당히 조정받는 44만원권 가면 관심 있게 볼 겁니다. 예전에 9일 연속으로 외국인이 샀고요. 그 바톤을 이어받으면서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던지는데 기관이 사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관심권에 있어요. 눌려주면 44만원권까지 눌려주면 접근도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대차 끝내주네요. 어저께 방송 다 했으니까 패스하도록 하죠. 눌려주는 거 기다려야 돼요. 자, 수소차에 엄청 투자하겠다. 우리 또 뭐 라이딩이가 올려준 그 뉴스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GM이 공장 7개 뭐 철수한다. 그 수혜가 있지 않겠느냐. 수소차 그 다음에 수소차에 투자 확대 그리고 신차 효과 그리고 자사주 매입 그리고 메리트 있는 가격대다. 이런 것이 시장의 컨센서스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현대차 눌려주면 관심 가질 겁니다. 눌려주면. 자, NC소프트 좀처럼 내려오지 않습니다. 여기 올리가 만무하지 싶은데 시장이 그렇게 흔들려도 위에서 놀고 있어요. 자, 시장 급락 때문에 팡 하고 한번 깨지면 46만까지 오면 땡큐 하고 받아가면 수익 날 확률 높다. 리바운드 한번 나오거든요. 추세 좋게 가는거든요. 깨질 때 시장 급락 때문에 본인의 회사의 악재 말고 시장 전체 악재 때문에 한번 팡 깨지면 이런 추세 좋은 거를 리바운드 먹는 기법 이것도 한 번씩 말하고 있죠. 그런 기법들 예전에 많이 썼어요. 그런 것들이 삼성전기 그런 기법들입니다. 예전에 추세 좋을 때 추세 좋게 쫙 가는 이런 거 한번 탁 깨지면 여기 사서 여기 위에 우리 탑건이 여기까지 먹었어. 그죠? 그런 거 리바운드 한번 딱 나올 수 있다고요. 추세 좋은 거. 자, SM은 살 수 있을 만한 권역까지 왔는데 전일 음봉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일단 패스합니다. 여기 인근이 살만한 자리인데 이렇게 달라진다고요. 살만한 자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음봉이 전일 4% 가까이 음봉이 크게 떨어지면 주저하잖아요. 왜? 전이 크게 밀렸으니까. 여기서 밑으로 잘못하면 깨고 내려가면 손실 날 수 있거든요. 그럼 좀 더 지켜본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나오면 좋다? 도치 같은 거 넣고 그 다음에 약간 깬 듯 하다가 들어올리고 그 다음 양봉 넣고 이러면 그때는 관심 가지도 돼요. SM 요새 잘 나가는 애들 있습니까? 이거 캔들의 고급 프린트 스크린에서 보여드립니다. 하나를 해도 확실히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남는 게 있다.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여기서 밑으로 좀 빠질 수 있어. 이렇게
그러나 다시 땡기는 세력도 있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도치 정도 만들면 일단 양호, 그죠? 일단 양호. 그러나 그 전날도 또 별로 안 좋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밀리다가 만약에 이렇게, 아 이건 거꾸로인데, 그죠? 반등하다가 또 흔들흔들하다가 밑으로 밀린다? 이런 별로예요. 이렇게 되면 별로예요. 이건 별로, 그죠? 이렇게 되면 별로. 야, 이거를 하나 적어드려야 돼. 이렇게 하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걸 선택. 복사되나? 복사 안되네요. 자, 이렇게 되면 별로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러나 여러분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별로였는데 다시 이거 원래 이거 없이 다른 그 다음 내용 가야 좋은데, 여기서 아래꼬리 딱 땡기다가 빠지는데 잽싸게 이렇게 들어올려요. 이래 되면 괜찮다는 겁니다. 그리고 살짝 뭐 아래 윗꼬리 다는 도치하다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상단으로 가면 굿이란 겁니다. 이것은 좋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된다. 1번 눌러 예이야. 혼자 하니까 재미 되게 없습니다. 예이야. 자, 아이고, 혼자서 생쇼를 다 하죠. 저 혼자 하면 재미없어요. 같이 뭐 맞장구도 좀 치주고 해야 재미가 있죠. 무슨 재미 있습니까, 혼자 하면. 그래서 빨리 마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재미없어가지고. 이러한 추세대, 그죠? 대략 여기 목표치, 여기 목표치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죠? 캔들의 고급 기법인 겁니다. 에이, 앞에 뭐 많아요. 캔들의 예, 좋은 이후 상황, 이후 상황 예측. 했을 때 좋은 예와 나쁜 예, 이거 정리할 거예요. 됐죠. 자, 캔들의 예, 이후상 예측하는데 좋은 예, 나쁜 예, 이렇게 도치 비슷하게 넣어다가 밑으로 크게 반등 시도 나왔는데 크게 밀리면 안 좋은 거고, 이것도 딱 적어드립니다. 확실하게 첫 번째 안 좋은 예. 하, 참 누가 이래줍니까? 반등 시도 넣어다 나오다가 밀리면 안 좋다. NO 이렇게 딱 하고 밀리면 NO. 어디 갔냐? 그리고 두 번째 좋은 예, 자, 하락 이후 도치. 도치는 뭐죠? 방향성 전환 가능해요. 도치 나온 후 상승 전환되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도치는 괄호에서 도치는 방향 전환을
예상할 수 있는 모양이죠. 애상이라고 보면. 예상 가능. 그죠? 자, 이것은 색깔이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이렇게 해서 무슨 색깔 할까? 파란 거 됐죠? 캔들에 의해 이유상, 그죠? 자, 이거 잘라서 저장합니다. 캔들. 캔들의 콤비네이션이에요. 이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상황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내가 매수를 할 것인지 매도를 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매수를 보류해야 될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전에 반복하는 겁니다만, 적당히 눌려주고 양봉놈 사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전일 음봉이 크게 떨어졌으니까 보류하겠다는 겁니다. 좀 더. 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보겠다는 거죠. 카드 한 장 더 보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레이스 들어가다가 아 콜 정도만 하든지 체크만 하지 레이즈 안 한다 이거죠. 그냥 받아보기만 하겠다고요. 그죠? 한 장 더 받아보고 레이스 상대편이 들어오면 죽어야 될 수 있어요. 이해 팍팍 되죠? 내가 들이댈 상황 아니라고요. 전 상황 때문에 카드 한 장 딱 받았는데 뽕이야 카드가. 매치되는 것도 없고 색깔도 안 맞고 아무것도 안 돼. 숫자도 연결 안 되고. 그러면 책 정도만 해야지. 때리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블러핑 칠 겁니까? 블러핑 칠라니까. 블러핑은 내가 유리하고 뭐 칩이 훨씬 많고 상대편 칩이 몇 개 없고 내가 칩 지금 유리한 상황이고 그때 블러핑 때려도 돼. 야 내 많이 가졌거든. 색깔 맞아가거든. 내가 칩을 때려버리면 상대편이 블러핑 치게 되면 상대편 쫄아가 죽어요. 그러면 내가 먹을 수 있는데 이거 상대편 누굽니까? 기간 외국인이에요. 내가 블러핑 치다가 상대편을 리레이스 아 발음 안 된다. 리레이스가 딱 때리면 내가 쫄아가지고 어떻게 될지 죽어야 될 판이에요. 아시겠죠? 책 내지는 그냥 삥만 따라가라. 아 재밌네 갑자기. 그죠? 삥 내지는 책만 해라는 거죠. 그리고 도치인데 그 다음날 이렇게 놓잖아요. 죽어야 돼. 던져야 돼. 다이. 아깝다고 여기 베팅했다고 아깝다고 들이대면 그 다음에 왕창 두드려 맞고 그냥 오링 되는 겁니다. 아, 진짜 표현 좋다. 그죠? 죽이죠? 그랬는데, 도치 나왔어. 내가 삥 했잖아? 콜만 했어. 그 다음에 딱 보니까, 이게 양봉이 딱 써. 이게 뭡니까? 투페아 내지는 색깔이 딱, 아다리가 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네 장 들었어, 색깔. 이야, 하나 더 딱 떨어지면 끝내주는 거 아닙니까? 플러시 아닙니까? 플러시. 아니면, 스트레이트 양빵으로 딱 이제 뜨기 직전이야.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레이스. 내가 아까는 체크 했지만 이제는 상대편 체크 아니면 상대편 레이스 딱 들어왔는데 내가 딱 보니까 상대편이 별거 없어 보여. 리레이스. 나도 배팅 딱 들어가야 된다고요. 아 진짜 표현 좋다. 그죠? 이제 방송하라고 알람 뜨네요. 10시 40분 난 다 했는데 11시 방송. 그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야 돼요. 감아 올려야 돼. 그죠? 상대편 다이 안 하죠? 그 다음에 도찌 나왔어. 그럼 나도 살짝 콜. 아니면 상대편 받아주는 것만 그러니까 콜. 그죠? 아니면 나는 약간 체크하면 안 돼. 또 레이스 할 때 내가 레이스 감았으면 그냥 체크하면 안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죠? 야 포커 강의도 하네. 한번 레이스 들어갔으면 레이스 좀 들어가야 된다고요. 적절하게 조금 배팅은 들어가 줘야 돼. 적당하게. 그죠? 왜? 여기 보고 있다가 이제 한번 들어갔고 한 10% 들어갔다면 여기서 한 5% 정도 안 밀리면 시장이 괜찮다는 전제하에서는 5% 10% 더 해가지고 한 20% 만들어 놔야 된다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내가 아다리 딱 됐어. 내가 풀하우스 내지는 스트레이트 내지는 그죠 플러시 잡았다. 그럼 여기서 30% 내지는 그 이상 실어버려야 돼. 그게 배팅입니다. 포카를 비교한 배팅이라고요. 그렇게 해야 돼. 주식도 한 번에 다 질러야 됩니까? No. 한 번 다시 하면 안 된다니까. 30%씩 뭐 몰빵 들어간 사람 있죠. 안 돼요. 10%
좀 더 올라간 다음에 15% 합의, 그 다음에 한 5% 더 추가해가지고 20%, 그 다음날 더 간다 싶으면 불타기까지 해가지고 30% 딱 맞추,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아, 방언이 터졌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업종이, K-POP, BTS, 야, 빌보드 차트 2회 수상하는 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와, 제가 방탄소년단이지 않습니까? 제가 미리 예측을 했거든요. 방탄소년단 괜찮을 거다. 닥터K가 가수 출신 아닙니까? 보면 어느 정도 알아요. 슈퍼스타 K 있잖아요. 이런 가든지, 그, 오디션 프로그램 있잖아요. 잘난 척이 아니라, 쟤는 돼, 쟤는 떨어져. 이러면 다 맞아요. 거의. 90% 이상 맞아요. 그래서, 방탄소년단이 하나만 더 하고, YG까지만 딱 하고, 엔터테인먼트. 엔터테인먼트가 나쁘지 않아요. 기다려야 됩니다. 이것도 42,000원 정도 선까지 밀리면, 시장 상황이 괜찮으면 입질 매수 정도 들어가고, 만약에 쳐져도 60일, 120일 다 지지될 권력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 추가 매수 해가지고, 끌고 가는 전략 쓸 수 있어요. 만약에 밑으로 밀리면, 비중 축소 내지는 조금 더 홀딩하다가 깨지면 손절. 이렇게 가면 돼요. 자, 그래서 방탄소년단이, 지금 빌보드에서 두 번이나, 참 수상했다는 게 너무 같은 음악하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자랑스럽고요. 열정을 느낄 수 있거든요. 말로 안 해도 사람들이 소통하는 데 있어서 말이 몇 퍼센트 차지하는 줄 아십니까? 말이 많이 차지할 것 같죠? No, 바디 랭귀지가 70%인가 전달한답니다. 언어학자들이, 제 말 아닙니다. 그런 거 들어본 적 있다. 3번 눌러. 한번 해봅시다. 언어학자들이 말하기를 말로 표현하는 것은 몸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퍼센테이지가 낮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팝송이나 외국 가수들 노래를 들어봐도 가사, 우리 영어 뭐 그렇게 몰라도 아 좋다 내지는 그런 걸 느끼는 게 음성적인 뉘앙스 내지는 그죠? 그 보여지는 라이브 같은 데서는 보여지는 그런 바디랭귀지에서 느껴지는 그런 것 때문에 좋은 감정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K-POP 열풍이 불고 있고,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주 내지는 컨텐츠 제작하는 그런 회사들이 우리나라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 유튜브라든지 시청이라든지 그 다음에 음원, 그 다음에 콘서트, 이런 수입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엔터테인먼트 쪽은 관심있게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BTS가 열정적으로 공연한 모습, 전 세계가 각광 열광하고 있다. 뿌듯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정근당 여기 돌파 강하게 했고 비교적 괜찮아요. 근데 위에서 좀 세게 밀리고 있어요. 그리고 규모가 한미약품보다는 좀 작긴 한데 관심있게 볼게요. 관심있게 봅니다. 이것도 일로 올립니다. 이제 그죠? 네이처셀 뺄랍니다. 맨날 뭐 네이처셀 뺄러네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이제 뺍니다. 올라가든 말든 상관없어요. 주가 조작 혐의 있는 회사입니다. 종근당 눌려주면 관심 있습니다. 10만 2천원권대 쌈바 밑을 많이 쳐져놨죠. 경상도 이거 아직까지 별로예요. 그죠? 여러가지 말 많지 않습니까? 경남제약은 상장 폐지가고 왜 쌈바는 봐주냐,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힘의 논리입니다. 힘의 논리. 거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SDI 이야기했고, 강원랜드, 이야, 날라가요. 그죠? 경기 방어주 성향이 있는, 그죠? 강원랜드, 이야, 날라가요. 그죠? 못 쫓아갑니다. 3만대 정도로 이렇게 쳐지면, 그때 관심만 가져볼게요. 날라가서 되게 많이 밀렸어요. KTNG 마찬가지입니다. 좀 눌려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10만 5천원권까지. 한전. 자, 끝내주기 가네요. 그죠? 이것도 눌려줘야 돼요. 아모레퍼스픽
우리 원시아님이 지금 마음고생 좀 하고 있는데 내일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마라 올리는 양봉 넣으면 홀딩도 가능한데 여기 위에서 처지게 되면 적당히 비중 축소하면서 나오는 게 좋을 것 같고 밑으로 처진다면 비중을 줄여 나가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만약에 지지권에서 17만 4천원권에서 뭐 반등할 때 다시 추가 매수하든 아니면 밑으로 세게 깨진다 싶으면 감내하기 싫으면 손절해버리고 밑에 20일 인근인 17만 2천원권 3천원권 여기는 지지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여기서 다시 한번 매수 한번 해보든지 두 가지 전략. LGU 플러스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SK 텔레콤 위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17,000원 16,800원권만 안 깨면 문제없어요. 기관에 관심 계속 있어요. 5G 아주 큰 모멘텀이라 생각합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단기 고점권까지 왔습니다. 그럼 밀려요. 이거 기다려야 돼요. 여기 밑에 쳐질 때까지. 여기 와도 좀 부담스러워요 사실은. 그죠? 단기 박스권이라서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이 정도 단기 트레이딩 가능해 보이는데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건 보십시오. 그런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차트 분석하고 난 다음에 여기를 보는 겁니다. 기관에 여기 싹쓸이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 매매했었던 거거든요. 그죠? 수익을 많이 못 내서 그렇지. 밑으로 처지니까 그냥 시장이 안 좋아서 그냥 끊어버렸어요. 아쉽습니다. 여기 올라탈 때 다시 접근할 수 있었어야 돼요. 이왕님 반갑습니다. 이정태님이 이거 가지고 좀 매매를 했다고 내가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나쁘지 않다고 했던 종목들은 메모를 쭉쭉쭉 해놨다가 어디 오면 관심권 했던 종목들은 딱 알아서 방송 중에는 제가 이거 일일이 다 못 보잖아요. 그죠? 큰 흐름에 전체 시청자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일일이 못 보고 있는데 본인들이 관심 있는 종목군들 있으면 이렇게 빨리빨리 돌려봐야 된다고요. 이 제일기획까지 하고 제일기획 일단 좋긴 한데 우리 배중구 선수가 여기서 들어가가지고 20일 매매 해봐라 했는데 그죠? 20일 아직 깨진 않았어요. 이 지저분하다 그랬어요. 두 가지 선택을 했습니다. 직장인이니까 많이 못 쳐다보니까 20일 올라갈 때 물론 여기 2주 전에 샀다 했는데 가격이 딱 여기거든요. 20일 올라탈 때 샀던 매매와 같이 할 수 있어요. 그거 하나 20일 깨지기 전까지 들고 가는 거 하나 아니면 이 지저분하니까 여기 전고점에서 끊고 나오는 거 하나 뭐 둘 중에 하나 했었어도 아직까지는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면 방송을 하고 있다면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 겁니다. 제가 방송을 하고 있다면 이렇게 관심 종목군을 여러분들이 뭐 제 종목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재빨리 돌려봐야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딱 돌려보면서 만약에 전의 상황을 제가 다시 복귀를 한다면 SK텔레콤 아침 사라 그랬을 걸 아마 그죠? 이렇게 딱 보고 있다가 돌려내는 거 보이잖아요. 사 그러니까 본인들 이렇게 막 돌려보는 겁니다. 이거 안 되는구나. 안 됩니다. 다음 걸 넘기면 어떻게 될까? 원이 지태해버리니까 별로네. 그죠? 이렇게 돌려보면서 이런 상황이 나온다든지, 이런 상황이 나오면 대응을 해야 돼요. 아침에 돌려봐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제 방송에도 적당하게, 시청하시면서 이렇게 계속 빨리 돌려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돌려보면서 매수 타이밍이 나오는지, 관심 있는 종목이 매수 타이밍이 나오는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종목이 매도 시그널이 나오는지를 잽싸게 보면서 대응을 해나가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한 종목 빼고 만약에 나머지는 포트폴리오 30% 밖에 안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건데 만약에 터나는 조짐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벌거스름하게 막 바뀐 게 보이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걸 빨리 돌려봐야 된다고요. 돌아섰는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앞에 많이 올랐지 않았다 생각합시다. 앞이 많이 안 올랐는데 아까 올라가네 눌려주면 접근한다 생각하고 딱 가지고 있다가 여기 딱 나오잖아 포인트가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여기밖에 없었다 칩시다. 많이 안 올랐고 여기 이렇게 많이 올랐잖아. 예를 들면 많이 안 올랐고 야 여기 따라갈라니 밀릴 수도 있으니까 일단 올라갔다 눌려주면 산다. 그렇게 딱 전략을 미리 시나리오를 딱 세우고 있다가 돌려보다 이렇게 딱 타이밍이 나오잖아요. 사 들어가는 거예요. 사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사 들어갔다 치고 그죠? 밀려도 세게 안 밀리면 분할 매수할 거기 때문에 올라타고 하면 주가 이런 식으로 해나가야 된다고요. 그죠? 그렇게 하면 분할 매수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빨리 시작했고 2시간 했습니다. 벌써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이 지칩니다. 핵심 종목까지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그래도 닥터K가 셀트리온 삼형제 분석 방송하는 사람이니까 셀트리온 삼형제까지만 분석하고 바이오즈 가볍게 탁 훑고 지나가면서 끝내도록 할게요. 셀트리온 안 좋습니다. 일단 기가 내공인 양매도 엄청나게 4일째 지금 나오고 있고요. 여기부터 때리기 시작합니다. 공매도 차익 잔고 최고 1위 회사입니다. 자, 그거 왜 강조하느냐? 여기서 공매도 막 들어온다고요. 여러분들 공매도 잘 이야기 안 하죠? 잘 이야기 안 했는데 공매도 들어오는 포인트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7번 눌러 이해야. 21선 지켜야 되는데 음봉으로 작살이 나면서 10%씩 빠지고 있으면 공매도가 막 들어온다고요. 그 다음날 살짝 수도배는데 3% 올랐죠. 쏘쏘입니다. 쏘쏘. 5% 이상 반등을 해야 좋은 거예요. 아이고 그나마 반등 좀 하려나 하는데 3%밖에 반등 못했어. 그렇게 뭐 아쉬워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밀리죠. 공매도 더 때린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선물하고 똑같다 생각하신대요. 내가 공매도다 칩시다. 매도 때릴 수 있다 칩시다. 여기를 매도 안 때릴 겁니까? 때린다니까요. 볼래요? 여기서 여기 깨지면 공매도 연락이 들어와요. 10% 빠지는데 여기 딱 지지 여기 뚫고 올라오면 손절한다 생각하고 내지는 줄인다 생각하고 딱 공매도 때린다니까요. 이날 보고 그냥 홀딩할 겁니다. 공매도 세력. 왜? 여기도 못 들었잖아. 홀딩. 내가 공매도 세력입니다. 음봉 깨지네. 더 때린다니까요. 하방으로. 왜? 추세 하락으로 완전 까지려고 하고 있잖아. 던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날도 더 던져야 돼요. 손실 크다고 버티고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더 빠져. 4.3% 더 빠졌습니다. 틀렸습니까? 공매도 아직까지 걷어드릴 것 같아요? 안 걷어드려요. 제가 공매도 같으면 여기까지 더 홀딩하랍니다. 1970까지 000까지 197,000원 전저점까지 갔다가 이렇게 탁 터나면 조금 차익실현하랍니다. 환매수 해가지고 4분의 1 정도만. 내일 만약에 들어올려도 여기 절반권인 212,000원 뭐 내지는 215,000원 여기 양봉 아니 그러니까 여기 시초가 215,000원 건 안 오면 안 던져요. 제 같으면 선물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왜? 하락 신나게 하고 있고 내일도 하락할 게 어느 정도 예정돼 있거든요. 셀트리온 뿐만 아니라 미국이 박살났지 않습니까? 잠 못 자는 분 많을 겁니다. 와 미국 2% 박살났잖아요. 셀트리온 더 빠지기가 더 쉽잖아요. 그죠? 추세가 안 좋아요. 완전 역배열입니다. 모든 이평선 전부 위에 있습니다. 이평선이 전부 위에 있다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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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평선 밑에 깔아놓은 거 있습니까? 없어. 하나 딱 있어. 이거 지지권. 저점 찍었던 거. 이거 깨진다? 이거 깨지면 그 다음은 더 힘들어져요. 여기까지 빠질 수 있다고요. 무조건 빠지는 게 아니라 빠질 수 있는 모양으로 가는 거라고요. 188,000원. 그죠? 16만원까지 빠질 수 있는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냥 버티고 있는다고요? 그냥 버티고 있으면 고통이 배가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고통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통이 배가가 됩니다. 손실액이 커서 못 던지고 있다. 내 손실액은 더 커진다.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본인들 판단하십시오. 하락 추세 완전 전환 여기에서 그것도 12%로 깨지면서 그죠? 여기 무조건 매도해요. 무조건 매도. 제가 공매도면 여기 때려요. 하니 고거이야 본인이 선물 매도 선물 매수 하잖아 지금 크루도일 여기 매수 때릴래 매도 때릴래 여기 한글로 적어봐 여기 장땡봉 여기 매도 때린 이유도 한번 적어봐 여기가 하락 전환하는 초입입니다. 상승 전환할 수 있는 모양을 만들어서 좋다고 했는데 여기 안 깨고 60일을 안 깨고 위로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한 번에 20일, 60일, 5일 다 깨버리는 12%짜리 장대 연봉이 떨어지면 매도 세력이 들어옵니다. 무슨 매도? 공매도.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공매도 매딘지 한번 볼게요. 1위, 2, 3, 4, 5, 5위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있어요. 공매도 대차장고 10위 안에 있어요. 5위에 랭크하고 있습니다. 5위에 랭크. 제 같으면 공매도 때려요. 여기. 그리고 여기 반등. 그 다음날은 이거는 절반 정도 6% 아닙니까? 많이 했어요. 그러면 3분의 1 정도는 챙깁니다. 그리고 다시 대밀리죠. 다시 추가. 3분의 1 던졌던 거. 그리고 여기 더 깨죠. 비중 더 확대.
선물하는 애들은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한다고요. 여기 12피로 깼던 여기도 못 지키고 그냥 대박 밀려버렸어. 밑으로 처지기가 더 용이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지해야 돼요. 6만 5천은 5만 7천 지지 못하면 안 돼요. 힘들어져요. 외국인 찔끔 들어온 거 이거 신경 쓸 것도 없어요. 3일 연속 거의 기간 외국인 쌍끌이 매도다. 밑으로 처지고 있다. 이 편성이 좀 그런데 아니 패스할게요. 괜히 마음 아플 수 있어요. 사는 사람 좀 그래요. 사면 안 돼요. 그죠? 팔아야 돼. 들고 있죠? 잘 못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될 거다고 감히 말씀드릴게요. 왜? 여기가 완전 매도 시그널이라는 거를 무시한 사람이니까 밑으로 처지는 고통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셀트리온 제약 안 좋아요. 같이. 그죠? 여기 20일 깨지면서 힘없이 그냥 깨지면서 추세 끝났습니다. 밑으로 처지기가 더 쉬워요. 여기 지지. 52,000원과 46,000원권 잘 지지한지 여부 봐야 돼. 올라가도 62,000원 강력한 저항권이고 그 위에 또 저항 산재입니다. 어떻게? 여기 전부 저항이에요. 여기. 보이십니까? 근데 잘 갈 것 같아요. No. 안 뜬지고 있어요? 고통을 엄청나게 받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깐죽거리는 거 아닙니다. 깐죽거리는 거 아니에요. 최근 들어서 셀트리온 여기 손절하고 난 다음부터 1.3% 손절하고 난 다음부터 사자고 말을 안 했을 겁니다. 건 2주 가까이. 그죠? 무조건 안 사냐? 여기 들어가가지고 8% 먹고 여기 들어가 또 7% 8% 먹었어요. 여기 들어가 치고받고 좀 하다가 그죠? 여기 깨지는 순간 1.3% 손절하고 나왔습니다. 10% 5% 안 두드려 맞아요. 안 두드려 맞는다고요. 손절 딱 하고 나옵니다. 그냥.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내가 수익이 안 나고 손실폭이 이때서 안 던지면 올라가느냐 주식은? 아니다. 주가는 자기 갈 길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간다. 상승 추세면 위로 가려고 하고 있고 하락 추세면 밑으로 가려고 한다. 그것은 단순한 게 아니라 과학적이고도 관성의 법칙도 있고 이 우주의 만물이 그렇게 이루어진 게 많다. 주식한테 뭐 거창하게 우주 만물? 물리학. 그죠? 물리학. 이렇게 올라갈 때는 여기에 힘이 탄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갈라 할 때는 여기에 힘이 탄력이 있기 때문에 관성이 위쪽으로 작용이 한다고요. 작용한다고요. 그러면 처지더라도 올라가기가 힘이 더 세기 때문에 더 좋은데 그것은 매수세가 유발이 되니까 또 그래요. 그죠? 그러나 여기가 딱 깨지면서 여기가 넥라인입니다. 여기가 넥라인이라고요. 추세가 딱 무너지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어디가 힘이 더 받는다고요? 올라와도 자꾸 튕겨내려가고 올라와도 자꾸 튕겨내려가는 하락의 강도가 점점점 세지는 그런 하락 추세로 변했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완전 깨졌어. 하락 추세라 하는데 그런 거 못 알아듣는 사람은 없겠죠. 그죠? 좀 자제할게요. 가슴 아픈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더 세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상처를 너무 후비 파는 것 같아요. 그렇게는 하지 않을게요. 벌써 후비 파놨고, 그죠? 여러분들, 제가 깐죽되려고 후비 팝니까? 제발, 그런 것 좀, 생각 좀 하시고 투자하시라고 이야기 한다고요. 어저께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주식은 이렇게 우상향할 때, 오른쪽으로 올라갈 때 해야 된다고요. 우하향하기 시작하면 주식은 꼬꼬라지게 해야 더 좋다고요. 우상향할 때는 올라가다가 눌려주는 건 살짝, 올라간 건 힘있게, 또 눌려주는 건 살짝, 올라간 힘있게, 팍팍 이렇게 가는 게 관성의 법칙 내지는 이게 원리라고요. 원리. 주가 상승의 원리. 왜? 세력들이 올라가고 싶어하는 올라가게 만들고 싶어하는 나쁜 세력 말고라도 큰 투자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관 외국인들 성장성 보고 17년도에 끝내주고 갔어. 18년도에 회계 처리하는 게 문제가 있네만에 너무 과도하게 올랐네. 바이오 옥석을 가려야 되네 하면서 신라젠이고 뭐고 다 깨졌지 않습니까? HLB고. 그죠? 그러면서 하락 추세 전환하면 들고 있으면 되냐고요. 월드컵까지 들고 간다고요. 한번 들고 가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그죠? 50만 100만 간다고요. 언제 갑니까 도대체. 그죠? 강조드리겠습니다. 양양아 아프냐? 나도 아프다.
더 맛있는 거 너무 많이 먹고 다녀서 그런 거 아니야? 바이오주 좋다고 그럽니까? 제가 바이오주 안 좋아요. 추세, 상승 추세 없죠?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입니다. 이거 이제 돌려내려고 하니까 관심 있다 그러잖아요. 달라져요. 이거 관심 있다잖아요. 왜 돌려내려고 하잖아. 하나 빼고. 이거 대박 오르는데 밑에 쳐져요. 별로 관심 없어. 그냥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 분식 회계 논란 어쩌고저쩌고 별 관심 없어요. 그죠? 이제 관심, HLB 밑으로 꼬꾸라지는데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모든 이평선 위에 다 있어요. 안 좋아요. 우상향 아니죠? 신라젠, 이거는 버티내려고 하니까 관심이 있다지 않습니까? 이렇게 달라져요. 이거를 위로 올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셔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내가 물려있고, 내가 뭐 어떻고저떻고, 메디톡스도 관심은 약간 있어. 그런데 이거 너무 박살났기 때문에 별로 접근하고 싶은 생각 별로 없어요. 바이오메드도 비교적 견조하게 버티냅니다. 이걸 일단 일로 올려.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하락 추세 아닙니까? 하락 추세 관심 없어. 이거 올라가다가 대번 밀리죠. 꼭대기에서 잡은 사람들 어떻게 된줄 알아요? 13,000원 깨졌습니다. 거의 몇 프로입니까? 30% 가까이 깨졌어요. 한달 만에, 한달 만에. 없을 것 같아요. 꼭대기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불나방처럼 올라간다고 따라가는 사람들 고점에서 매수하는 것만큼 나쁜 거 없어요. 이것도 별로예요. 2시간 동안 일강 해봤습니다. 일강인지 혼자서 공부했는지 몰라도 월요일, 일요일 아침은 11시로 방송 알고 계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그냥 일찍 일어나서 했어요. 죄송합니다. 시간 맞춰서 온 분들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무료로 생방송하고 있습니다. 구독 안 누르고 보고 계신다 하시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 닥터케인 무료 최강방송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신감 있어요. 유료하고 비교해도 안 뒤질 자신 있습니다. 유료는 최강이라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솔직하잖아, 그죠? 무료는 최강입니다. 유료는 뒤지고 싶은 생각 별로 없다. 이렇게 더 겸손해지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방송, 실시간 방송 다 녹화해놨고, 다 올려놨으니까, 검증해보시고, 괜찮다 싶으시면 SNS로 추천 좀 해주십시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십시오. 그리고 좋아요 반드시 좀 눌러주십시오. 아직도 안 눌렀다. 핸드폰을 보고 계신다면 우측 중단에 보면 채팅 꽃표 하는 거 있어요. 꽃표 하시고 왼쪽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시 채팅 복귀하시면 됩니다. 실시. 자, 그리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슈퍼챗인데요. 닥터K에게 공식 후원하고 싶으시면 슈퍼챗으로 후원하고 할 수도 있고요. 후원해주시면 닥터K 힘이 나겠죠. 자, 광고 나올 때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요새 2천원, 3천원 벌어요. 하루 한계가 아니라, 그죠? 광고 나올 때 열중샷 좀 해주시고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요일인데요. 나들이 간단하게 갔다 오시고 추천 방송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생초보 탈출 팁, 엑기스 아직 안 보셨다면 그거 보시고요. 어저께 방송도 완전 요약 마무리 2시간 반짜리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공부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한번 정리가 확실하게 될수 있는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내니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